고황. 춘추시대 때 진나라 경공이 병이 들어 무당을 불러 점을 치게 했다. 무당은 점을 치고 나서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씌어 병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공이 물었다.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무당이 답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왕께서는 올해 나온 해보리를 드시지 못할 것입니다. 경공은 병이 깊어지자 진나라의 명의 고환을 청했다. 고환이 도착하기 전에 경공은 꿈을 꾸었다. 꿈에서 병은 두 사람의 아이가 되어 얘기하고 있었다. 고환은 훌륭한 의사이다. 우리가 다칠까 두렵다. 어디로 도망칠까? 한 아이가 말했다. 명치우이 심장 아래에 머물면 우리를 어쩌지 못할 거야. 마침내 고환이 와서 진맥을 한뒤 말했다. 이 병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병마가 명치우이 심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침을 놓을 수도 없고 약을 써도 그곳까지는 미치질 못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경공은 고환에게 후한 예물을 주어 돌아가게 했다. 그러나 경공은 곧 죽지는 않았다. 6월이 되어 햇보리가 나오자 경공은 보리밥을 짓게 한뒤 무당을 불렀다. 너는 내가 햇보리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 이렇게 말하고선 무당의 목을 자르게 했다. 그리고 수저를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복부가 팽만해지면서 거북스러웠다. 뒷간에 갔지만 경공은 그만 변소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